자, 이번 시간에는 가설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축, 시공, 기술사. 자, 가설 비계입니다. 자, 먼저 개요. 첫 번째 개요입니다. 자, 먼저 가설 비계란, 높은 곳에 작업 및 통로로 이용하고자 설치하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 특히 비계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용 기간 동안에 구조 안전성 확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기회입니다. 자, 가설 비계란 높은 곳에 작업 및 통로로 이용하여 설치하는 목적물을 말하고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용기간 동안 구조 안전성 확보에 특히 주의를 가해야 합니다. 먼저, 두 번째, 비계의 분류입니다. 비계는 구체 공사용, 그리고 마감 공사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또한 설치 장소에 따라 외부용 비계, 내부용 비계로 나눕니다. 또한 사용 재료에 따라 통나무 비계, 지금 사용하지 않죠? 두 번째, 광관 비계가 있습니다. 구체 공사용과 마감 공사에 나눌 수 있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외부, 내부, 사용자에서 통나무, 광관 비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간간 비계입니다. 자, 간간 비계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철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설치하고 띠장. 자, 이거는 기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띠장을 이런 식으로 띠장이 쭉 가겠죠?
이거를 띠상으로 하고 장승을 장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비계 발판을 설치하고, 이 기준했던 구조물하고 연결하겠죠? 이거를 비계 벽 연결 철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간 비계입니다. 단간 비계는 단간 비계용 관광과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립하는 겁니다. 폭 등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 기둥 한 개당 700kg 이하가 되도록 분산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세는 45도 각도로 교차되는 모든 비계 기둥에 결속시켜야 하며, 다섯 번째, 깔판과 베이스 철물을 사용할 때는 밑둥잡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기둥 띠장의 교차부에서 직각으로 설치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구조체와의 연결 간격은 수직 수평 방향으로 5m 이내입니다. 자, 강간 비계 중에서 단간 비계입니다. 먼저 단간 비계 강간과 전용 부속 단간 비계 강간과 전용 부속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립하고요. 스팬 높이 폭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라는 비율이 되었다. 700kg 이하가 되도록 분산하고요. 가세는 45도 각도로 교차된 모든 비계에 결속을 시켜야 됩니다. 깔판과 베이스 철물을 사용할 때는 밑둥잡이가 생략이 가능하고, 기둥 띠장 교차부에 서 기실각으로 설치합니다. 구조체와 연결하기 위한 수직 수평은요 5m 이내입니다. 자, 먼저 기둥이 주력하죠.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이렇게 디저이 갑니다. 그다음에 이걸 디저이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장샘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비의 발판, 비계 발판이 놓여지고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는 어떻게 비계 백연결 천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강간 틀 비계입니다. 번째 광간 틀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계 발판이 놓여지고 수직 틀이 올라갑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수직 틀이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계 발판 수직 틀입니다. 그 다음 수평 틀 다음에 가세가 들어있죠. 이게 교차 가세입니다. 이분에는 조절 베이스가 들어가고 또이 부분에는 연결 이어 핀 또는 이어 연결 핀이 있습니다. 자, 높이는 1600에서 1700 사이고요. 이 폭은 900에서 1200. 이 폭은 1800 이하가 됩니다. 자, 강간틀기의 첫 번째. 자, 공장에서 비계의 구성 부재를 생산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집안은 철저히 다지고 조절형 받침판으로 각 기본 틀에 1단에서 수직, 수평을 유지합니다. 최고 높이는 45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번째, 구조 체와의 연결 간격은
수직 방향 6m 이내. 수평 방향은 8m 이내.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내로 하고, 틀 사이의 하중 한도는 400kg 이하입니다. 여섯 번째, 모서리 부분과 같이 꺾이는 부위는 비계용 강간을 이용하여 틀 비계끼리 견고히 결속시킵니다. 일곱 번째, 자, 변형된 제품은 사용을 금하고 가세를 확실히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강간틀 비계입니다. 자, 공장에서 비계 구조물을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시스템이고, 집안을 총알조에 다지고 조절형 받침판으로 각 기본틀의 1단에서 수직, 수평을 유지합니다. 최고 높이는 25m 이내로 설치하고요. 구조체 연결 가까운 수직 방향 6m 이내, 수평 방향 8m 이내입니다. 주틀한 간격은 1.8m 이내, 틀 사이의 하중 한도는 400kg 이하입니다. 모서리 부분 같이 꺾이는 부위는 비계형 강간을 이용해서 털 비계에 견고히 결속을 시키고, 변형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세는 확실히 체결된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자, 이번 시간에는 이두 가지 문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 비계입니다. 비계의 개요, 높은 곳에 작업 및 통로를 이용하고서 설치하는 목적물이고, 작업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사용 기간 동안 구조 안전사 확보를 특히 주의합니다. 비계의 분류에서는 구조 구성용, 마감 공사용, 설치 장소에서 내부 상태는 통나무 강간. 자, 강간 비계 중에 단간 비계는 그냥 단간 비계 강간과 전용 부조에서 간편하게 조립한다. 스펙과 높이 등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청수가 3층 이상의 경우에는 비계 한 개당 700kg, 가세는 45도 각도로 모든 비계 기둥에 교차되는 곳에 결속시킨다.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경우에 직각을 설치하고 구조 연결 수직도 얼마? 5% 이나 5m 이내. 그 다음에 강간틀 비계. 강간틀 비계는 공장에서 비계의 구성부재를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한다. 집안에서 수평된다. 최고 높이는 45m 이내. 그 다음에 구조체 연결 간격은 수평량 6m 이내, 수평은 8m 이내.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내, 틀 사이의 하중 한도는 400kg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